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색안품 한 달락 공부하겠습니다. 보살의 열 가지 모든 보살에 들어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연결됩니다.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여기 이제 원문에는 입자인데, 들어갈 입자인데, 혼연일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된다. 자신과 한몸이 된다. 자신과 한마음이 된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들어감이 있어서 모든 보살에 들어가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본래의 소원에 들어가고 본래의 소원. 보살은 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소원들이 모두가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성숙시키는 내용으로 귀결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살의 본래의 소원입니다. 또 행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행이라고도 하고요. 또 교화하는 행을 이제 행이라고도 하고 모든 보살행을 행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보살행과 혼연일체가 돼서 나의 삶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임에 들어간다. 취자인데 모을 취자인데요. 이것은 그 어떤 그 모임이든지 그 회상과는 좀 의미가 좀 다르고요. 그 많은 중생들의 그 삶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들어간다. 그 모임과 혼연 일체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또 모든 바람일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모든 바람일. 뭐 육바람일, 십바람일 등등 뭐 사서법, 사무량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일입니다. 그런 바람일과 보살은 혼연일체가 된다. 그다음에 모든 성취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성취에 들어가느니라. 역시 이제 중생을 성취시키고 중생을 성숙시키고 중생을 교화시키는 일에 들어간다. 그것이 보살의 삶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한 소원에 들어가고 소원 차별 원 그랬는데 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중생 따라서 다 원하는 바가 다르고 또 같은 깨달은 그 어떤 그 도인이나 선지식이나 보살이라 하더라도 또 이제 각자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소원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차별한 소원들도 보살은 자신의 그 소원이 된다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가지가지 이해에 들어가고 이해도 여러 가지죠. 그러나 이제 보살은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의 이해가 각각 다르더라도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려면은 그런 각각 다른 그 이해에 들어가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국토를 장엄함에 들어가고 이것은 이제 사회 정화, 세상을 정직하고 선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입니다. 뭐 금과 은과 온갖 칠보로서 건물을 짓고 또 길거리를 뭐 장식을 하고 하는 것이 장엄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때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장엄하는 길입니다. 그런 장엄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신통의 힘이 자제함에 들어가고 보살은 중생 교화하는 데는 늘 이제 신통이라는 이야기가 따라다닙니다. 정말 신통이 필요하죠. 무지몽매한 중생들에게는
불가사의한 그런 신통의 모습을 드러내 보임으로 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통의 자제함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또 일부러 태어나는데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우정 그 보살은 태어나지요. 음력에 따라서 마지 못해서 태어나는 것이 중생들이고 또 원력으로 수생하는 것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이제 보살의 수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데까지도 들어간다. 이것이 여린이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삼세의 모든 보살에 널리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 열 가지 열에 들어감 그랬습니다. 열의 이치와 혼연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열 가지 들어감이 있어서 모든 열에 들어가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그지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데 들어가며 그렇죠. 열에는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런 그 경지와 보살은 혼연 일체된다. 그 경지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지없는 법륜을 굴리는 데 들어가며 그렇죠. 부처님은 깨달아서 결국은 그 깨달음의 이치를 중생들에게 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 일을 보살은 역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일이 되는 거죠. 또 그지없는 방편의 법에 들어가며 그렇습니다. 그지없는 방편의 법에 들어간다. 또 그지없는 없이 차별한 음성에 들어가며 그지 없이 중생을 조복시킴에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은 보살이면서 보살의 그 경지를 물론 이제 자유자재로 활용하지만은 또 열의 경지까지도 보살의 삶으로 그 활용하는 거 그것이 이제 진정 보살 마살입니다. 그 불교에는 성불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불에서 다시 보살로 중생 교화하는 그 일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살 마살 그렇죠. 그냥 보살이라는 말도 있고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열인가? 그래서 이제 중생을 조복시키는 일까지 차별하는 음성에 들어가고 그지없는 중생을 조복시키는 데까지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지없는 신통의 힘이 자제함에 들어가며 그렇습니다. 저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는데도 신통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지없는 신통의 힘이 자제함에 들어가며 그지없이 각가지로 차별한 몸에 들어가며 가지가지로 차별한 몸, 중생의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차별한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역시 이제 각가지로 차별한 몸에 들어가며 그지없는 삼매에 들어가며 삼매도 백천삼매 돈훈수라고 해서 정말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이 삼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삼매에 다 들어간다. 또 그지없는 힘과 두려움 없음에 들어가며 보통 이제 힘은 이제 열 가지 힘을 이야기하고 두려움 없음 무소회는 사무소회 이렇게 이제 법수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는 무변 힘 가히 없는 힘 그지 없는 힘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 없는 두려움 없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열 가지 힘뿐이겠습니까? 열애가 갖추고 있는 많고 많은 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전혀 두려움 없는 것 그것이 다 열애의 그 능력입니다. 그런 모든 것에 보살은 들어간다. 또 그지없이 열반에
열반을 나타내는 데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열반을 나타낸다. 이제 일반 불교에서는 열반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화엄경에서도 간혹 이제 열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반은 무상 열반, 최고의 열반, 말하자면 본래로 갖추고 있는 불성 진여 또는 진여 불성으로서의 열반, 그런 그 의미로 화엄경에서는 열반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지없는 열반, 끝없는 열반은 바로 그러한 경지죠. 그런데 들어가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이 이것으로서 삼세일체 열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많은 그 경지 앞에서는 보살의 모든 경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열의 경지에 들어가서 보살이 작용하는 모든 그 경지와 혼연일체되고 열애가 또 이제 가진 능력에도 다 보살 마설은 들어가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